워스어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오늘도 촬영 중인데, 킴빈즈 에피소드에서 봤던 퍼포먼스 중에 저는 이게 미친 것 같아. Soul 7 vs. Pre-6입니다. 아, 저는 이 퍼포먼스를 볼 텐데, 와, 와, 진짜 두 사람의 바이브가 미쳤어. 여러분들, 이거는 뭔가 뭐 랩 스킬 이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바이브로 느끼고 봐야 되는 퍼포먼스거든요. 자, 이 곡의 제목은 10-15-20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게 저는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가 가사에 보니까 15살 때의 약간 모습들을 뭐 회상하기도 하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, 뭔가 약간 복합적인 얘기가 있는 곡이었어요.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곡은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케빈 해리스와 이런 트래비스 스캇 같은 아티스트들의 협업으로 나온 그 바이브들이 있잖아요. 이제 미국의 어떤 지역으로 얘기하면 캘리 바이브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. 우리가 왜 캘리포니아라고 하면 굉장히 그 야자수가 있고 날씨는 항상 맑고 칠하고 느긋한 음악들이 많이 사랑을 받는 지역입니다. 기후에 맞게 그 느낌을 베트남에 가져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톨리버가 만들었겠죠? 그렇다면은 톨리버는 진짜 미친 프로듀서라는 게 전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. 팀 빈지의 소속 래퍼들의 음악들을 빈지는 어떻게 디렉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칠 바이브의 음악들로 이 경연을 모두 다 채운 것 같아.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이브거든요. 소7과 프리6가 이 맞붙은 이 퍼포먼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-15-20입니다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아, 그냥 저는 이거 있잖아요. 신디사이저 소리 나올 때부터 이건 끝났어. 이미 이 곡이 얼마나 미친 곡이 나올지는 예감이 되더라고. 프리티 갱 소 세븐이라고 외치는 거 있잖아요. 그냥 이것만 뱉었는데도 바이브가 미친 거 같아. 와, 소세븐은 목소리가 그냥 여기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퓨처가 랩하는 것 같았어. 퓨처 목소리 있잖아요. 오. 아, 이 퍼포먼스는 장담하는데 랩비의 2에서 봤던 퍼포먼스 중에 가장 스타일리시한 퍼포먼스가 될 거예요. 진짜 세련됐어. 에이, 오, 아, 나 소름 돋으라 그래. 난 프리6의 훅 있잖아요. 제가 이거 리액션 비디오를 찍기 전에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모르겠어. 와, 이건 진짜 한국말로 표현하면 대박이야 진짜. 이런 곡은 프리6처럼 뭔가 감정 없이 약간 무심하게 이렇게 오로튠 벌스를 만드는 게 더 멋있거든요?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아, 저는 말이죠. 소7도 분명히 이 경기의 위너가 될 자격이 있다고 하지만 프리6가 난 절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. 전 솔직히 말하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가사는 어떤지는 제쳐두고라도 프리6의 파트가 정말 돋보였다고 생각해요. 아, 너무 잘한다. 그냥 이거 프리6가 진짜 저는 제가 봤을 때 씹어먹은 것 같아. 너무 잘하는데? 아,
진짜 그냥 바이브가 와 그냥 칠 그 자체야. 이건 진짜 아 이 펑키 바이브 어쩔 거야. 와 진짜 그치 이거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스페이스 스피커즈 레이블 스타일이에요. 딱 음악이 느껴지죠. 약간 스페이스 스피커즈가 이런 튠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. 곡 진짜 세련됐다. 오, 어, 나 진짜 막 소름 돋으라고. 진짜 와 프리식스 미친 것 같아. 어, 저 랩비의 2 리액션 비디오 이렇게 찍어오면서 최고로 멋있었던 무대 같아요. 그냥 스타일리시했어. 스타일리시해. 와, 두 사람 진짜 끝내줬는데 각자의 생각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프리식스가 더 돋보였다고 생각해요. 후파트에서 그 무심하듯이 오르튠으로 노래 딱 부르는데 머리가 이렇게 곤두서는 느낌이었어.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그냥 저는 이 퍼포먼스를 프리식스가 그냥 지배한 것 같아요. 소울세븐이 더 멋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그것도 여러분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취향은 프리식스가 진짜 멋있었어요. 이거는 만약에 프리식스가 탈락한다고 했다? 황금 모자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? 저는 이거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이 사람은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요. 와 진짜 훅은 진짜 전 진짜 지금 좀 어지러운 게 너무 미친 것 같아. 훅 듣고는 와 이 사람 진짜 미쳤어. 저는 팀빈스의 퍼포먼스 중에 소울세븐 프리식스의 차례가 제일 최고였어요. 진짜 공연 자체가 진짜 고급스럽고 세련됐어. 딱 스페이스 스피커즈 스타일이었어. 리마스틱과 빈지가 좋아하는 거 보셨잖아요. 제가 그 레이블의 음악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수준 높은 공연 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. 저의 생각은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